커버력, 밀착력, 피부 표현. 만족시켜야지 내 화장대에 올려줄 수 있단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그래, 오늘 뭐 가져왔니? 저는 이번에 파운데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뭐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가져온 거야? 근데 그거 아니? 모르겠는데요, 선배님. 나는 내 화장대에 그렇게 아무거나 막 올리지 않는 사람이야. 난 밀착력, 커버력, 뭐 지속력? 하다못해 피부 결표현까지 봐. 그래야지 내 파우치에 들어갈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너 그거 감당 가능하니? 감당 가능해서 지금 나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온 거니? 어디 보여줘봐. 뭐 파운데이션 보여주세요. 형님 보여주세요. 이번엔 그래도 제가 선배님이 좋아하신다는 3CE로 가져왔는데. 네? 아, 무슨 소리야. 예. 누가 듣는 거 아니니? 누가 들을까봐 무섭다.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요즘 애들은 막 나가서 막 거짓말 치고 막 나가서 상사욕하고 이래. 이래서 애들이 안 되는 거지. 그거 잘 알지?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제가 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죄송합니다, 선배님. 그래, 그게 어떤 파운데이션인데? 이번 3CE 신상 파운데이션은 3핏 파운데이션이라고도 불리는 벨벳 핏 파운데이션으로 핏 1, 내 피부에 착감기는 벨벳 핏. 그리고 핏 2, 내 피부톤에 맞는 7가지 컬러 베리에이션. 그리고 핏 3, 마스크 속 묻어남이 덜한 세미매트 피니쉬 라고 하는데요. 제가 선배님을 위해 꼼꼼하게 따져서 제가 알아왔습니다. 드러나보자. 먼저 3핏 중에 제일 기본적인 컬러 쉐이드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3CE 파운데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컬러 쉐이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3CE 벨벳 핏 파운데이션은 라이트 톤, 내추럴 톤, 미디엄 톤, 딥톤까지 다양한 7가지 컬러 쉐이드로 나왔는데요. 화사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밝은 페일피치 컬러인 페어, 붉은기를 커버해주는 자연스럽고 밝은 아이보리 컬러 웜 아이보리, 노란기를 커버하는 화사한 로즈 아이보리 컬러 퓨어 아이보리, 노란기를 커버하는 미디엄 톤의 피치 누드 컬러인 소프트 누드, 차분한 톤으로 붉은기를 잘 가려주는 컬러 베이지, 건강한 피부 표현을 위한 차분한 미디엄 컬러 뉴트럴 미디엄, 뉴트럴 톤의 딥한 베이지 컬러 딥 베이지. 이렇게 다양한 7가지 컬러 쉐이드로 나와서 본인 피부톤에 잘 맞는 컬러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없니? 이번에 제가 준비한 파운데이션은 굉장한 커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님. 선배님의 얼굴에 한 바가지 있는 그 여드름 흉터 정도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선배님의 그 얼굴에 있는 예쁜 그 열꽃들은 다 커버할 수 있는 커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파운데이션은 커버력과 밀착력이 제일 중요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선배님. 3핏 벨벳 파운데이션은 3핏 중 핏 1, 내 피부에 착 감기는 벨벳 핏이라는 별명답게 고운 입자의 텍스처가 부드럽게 피부 주름 사이사이를 메꾸며 매끈한 벨벳처럼 피부 표현이 되는 게 특징인 파운데이션입니다. 이제 이 파운데이션의 제형에 따른 커버력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3핏 파운데이션과 함께 출시된 멀티페이스 브러쉬를 사용하겠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털이 빽빽하게 구성된 브러쉬라서 3핏 파운데이션의 텍스처를 극대화해주는 브러쉬라 이 브러쉬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엔 언뜻 글로우해 보이는 묽은 제형이 피부에 스며들며 올라가고 펴바르면 펴바를수록 피부에 자석같이 밀착되어 결국 요철이나 모공을 매끈하게 커버해주는 파운데이션입니다. 턱 쪽에 붉은기를 동반한 좁쌀 여드름도 꽤 잘 커버해주더라고요, 선배님. 그리고 마무리감은 굉장히 실키한 편이었습니다, 선배님. 예, 근데 내가 그 브러쉬만 써야 되는 거야? 난 다른 것도 궁금해. 우리 집에 브러쉬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베이스 전문가인데 그런 브러쉬밖에 없겠니? 다른 거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 아, 제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거기 지금 뭐냐? 선배님이 지금 언짢으시거든? 빨리 도구 좀 더 준비해봐봐. 아, 나 지금 큰일 났어. 나 지금 까이게 생겼어. 빨리 좀 준비해봐, 알았지?
물먹은 스펀지, 일반 스펀지, 촘촘 브러쉬, 납작 브러쉬 이렇게 도구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도구별로 제 얼굴에 파운데이션 도포를 해봤는데요. 제일 최악은 물먹은 스펀지와 납작 브러쉬였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의 장점을 하나도 못 살려주더라고요. 보총촘 브러쉬와 일반 스펀지는 파운데이션이 갖고 있는 텍스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편이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의 벨벳 같은 피부 표현 그리고 커버력을 살리려면 일반 스펀지와 에어퍼프 같은 게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스펀지보다도 사실 이런 뭐가 촘촘한 브러쉬들이 엄청 잘 어울리는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의 장점을 진짜 확 살려주더라고요. 다 들었는데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선배님? 이 시국에 밀착력은 안 준비한 거야? 이 시국에? 네, 그렇다면 이번엔 또 선배님을 위해서 밀착력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마사지기, 핸드폰, 마스크, 그리고 아빠 양말. 이거는 저희 아빠도 모르십니다. 먼저 마사지기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얼굴에 비볐을 때 한 요 정도 살짝 묻어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도 쪼여서 그래요. 그렇지만 베이스는 아주 아주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갖다 대보겠습니다. 핸드폰을 꾹꾹 살짝 누르고 보았을 때 검은 화면에 요 정도로 나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 꾹꾹 누르고 여기저기 눌러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았을 때 와, 진짜 깨끗한 마스크가 그대로 깨끗해져 있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든 정말 깨끗한 마스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양말입니다. 아빠 양말은 정말 좀 고난이도였습니다. 왜냐면 저게 털이 까끌까끌하고 베이스가 진짜 긁어나오기 쉬운 거였는데 이 정도로 묻어나오더라고요. 깨끗하죠? 파운데이션 자체가 밀착력이 정말 좋은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베이스도 꽤 멀쩡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최고. 그래서 이게 끝이야? 너가 뭐 그렇지. 내 발끝, 아니 발톱의 그 미세 분자만치 작은 그 작은 때보다 너는 못 따라오지, 그치? 여기가 끝이니? 그럼 이제 선배님이 괜찮으시다면 선배님에게 제가 한번 튜토리얼을 보여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 그래, 그랬어야지. 어서 한번 해봐. 어서. 시간이 없어. 어서. 그렇다면 프라이머 없이 마스크에 안 묻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너로 피부결 정리를 해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부 보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픽서나 프라이머 효과가 있는 미스트를 얼굴에 찹찹 뿌려주시고 컬러 코렉터로 얼굴에 톤 보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3핏 벨벳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얼굴에 소량 도포해준 후 모가 촘촘한 브러쉬나 스펀지로 빠르게 블렌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고운 입자의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녹아들듯 밀착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휘뚜루마뚜루 발라주셔도 피부 표현은 이쁘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에 브러쉬로 한 번 더 땅땅 두들기며 올려줄게요. 그리고 스펀지에 픽서를 뿌리셔서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찹찹찹 두들겨 펴주시면 됩니다. 베이스는 두들길수록 지속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다 해주신 후 마스크를 열심히 문대주시면 네, 아무것도 안 묻어나오는 베이스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지금 3C 파운데이션 아까 바르고 밥 먹으러 나와서 파운데이션 바른 지 3시간 지났거든요? 그리고 마스크에는 요 정도? 진짜 안 묻어났죠? 3시간 지났는데. 일단 그것 좀 줘볼래? 네, 여기 있습니다, 선배님. 너 이제 필요 없어, 가. 가도 돼, 잘 가. 그러면 지금까지 제이미 포유였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